생명살. 선생님 봤을 때 그 생명살 그게 어떤 뜻이에요? 그거는 한 집안을 몰락을 시키는 거예요. 아, 이재명 의원? 그 양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남자들이 다 초토화되는 거거든. 그 산소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. 진짜 역대 대통령분들, 부모님들 산소 잘 모신 데들 향후 대통령이 나왔었고 그만큼 그게 부모님들의 산소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다가 뭔가 비방이나 비술, 악수를 뒀다. 정말 죽이겠다는 거거든. 진짜 세상이 흉흉해도 너무 흉흉한데 근데 그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게 그 비방을 한 사람한테는 분명히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고 나도 왜 이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자꾸 또 더 크게 이슈가 되고 이런가 했더니 비방술이 작용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견한 게 다행이고 치명적이야 그거는. 바로 오늘 내일 효과가 있진 않더라도 6개월 이상 지나게 되고 1년이 지나게 되면은 큰 살이 날아가거든. 정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는 살까지도. 그 부모님한테 부모님에서 이재명 의원도 아들일 것이고 또 다른 형제들 그 밑에 있는 손주들까지 다 굉장히 엄청난 걸 날렸고 요번에 이거를 갖다 발견했다면 내가 만약에 이재명 의원 그쪽 집안 사람이라면 난 거기 경비업체라도 난 붙인다. 나라님이 태어날 수도 있겠도 하지만 누가 나를 갖다 한 집안 남자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. 아, 지방을 몰락시킨다, 집안에? 남자들 특히.